엔진 룸 부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예. 엔진 룸, 보시다시피 하단부와 전면 보니까 상당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전반적으로 유리 선팅이나 도색할 상태는 방금할 부분 없이 깨끗하게 잘 쓴 것 같습니다. 아, 대우버스가 한 2, 3년 되면은 조금 부식이 되는데, 이 차량은 부식 관리를 그나마라도 조금 잘 한 것 같습니다. 예. 대우버스 트렁크 엄청 크죠? 낚시버스 사장님들 참고하셔가지고, 여기에는 쿨러가 2단으로 적재되니까 많은 용량을 실을 수 있는 게 이 1, 2 차량의 장점입니다. 예. 사용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캠핑카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 짐칸을 할애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많은 도움이 될 거로 봅니다. 자, 이제 외관 촬영은 전면부 한번 보시겠습니다. 전면부에 코끼리 백미러 아시죠? 두 개 멋지게 장착되어 있고요. 아, 상단에 행성 표시판 전광판이 장착되어 있습니다. 아울러 이런 부분들, 라이트 부분들 마모 없이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제 외부 촬영은 끝내고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